안녕하십니까. 이제 벚꽃이 만발했죠, 뒤에. 오늘은, 한 1년 전쯤인가? 제가, 배제성, 경합성, 이두 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그 성격을 있고 없고니까는 2 곱하기 2. 그러면 4개가 되잖아요. 그 4개가 되는 것을 그 자체로가 아니라, 네, 교과서에, 고1 교과서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조금 틈새를 한번 보자. 그러면은 정확히 그 카테고리에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통신이라고 해도 와이파이가 됐건 아니면 뭐 케이블 TV가 됐건 이런 것도 물질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그러면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다 없는 경우 뭔가 전체적이고 망적인 것도 지금 그 민간에서 하는 게 많이 있긴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체에 해당되는 거, 전체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국가를 단위로 한다면 전체 국민들에 관련되는 것들은 배제성이나 경합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제가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링크를 걸게요. 가만 따져보면은, 네 개로 딱 떨어지진 않거든요. 내가 그때 뭐 설명을 했었냐면은, 케이블 TV를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한, 케이블 TV 뭐, 요즘도 그런 뭐, 그런 TV는 있죠. 근데 화면 뭐한 100번대 넘어가면은, 여자가 수건만 입고 이렇게 나와. 그러나, 방송이 송출되진 않아요. 그거는, 뭘또 가입을 해야 돼. 멤버십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전파는 어차피 파장이기 때문에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는 사실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다른 곳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곳도 와이파이 이렇게 딱 켜면은 여러 개 뜨는데 딱 막아 놓는 거야. 그게 바로 배제해 버리는 거죠. 멤버십.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더 제가 균열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는 그 와이파이 그 데이터 다값 나간다. 전기값 나가고 비물질적인 데이터가 싹싹싹싹 0과 1이 디지털이 지나가는 건 맞지만 거기에도 엄연히 전기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 에너지들이 다 소요가 되는 거란 말이죠. 아주 기본적으로 막그 시대를 역행해서 돌아가자면은 진공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트랜지스터 이렇게 돼서 반도체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아주 그 거의 비물질성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에 딱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건 방금은 멤버십이었다면은 공유지의 비극은 멤버십이 아니야. 제가 그 이집트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 하면서 아프리카 쪽이 동물들이 가축화될 만한 것들이 다 멸종이 된것 중에 하나가 씨를 안 남겨놓고 그냥 잡아 먹었던 거지 처음에. 뭐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도 했죠.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에서. 근데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죠. 배제하지 않으면 거기서 경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계 효용, 전체 총 효용 그걸 따라가면은 제가 아까 망이랑 관련된 게 이제 공공재라고 보통 하죠. 이런 거는 전체 효용을 따져야 되는데 사람은 이제 보통 그렇게 자기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100마리가 뜯어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10인분을 먹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공공재를 할 건데, 벌써 5분이 됐었네. 공공재도 간단하게 그때 예를 들어서 예시 위주로 해볼게요. 공공재 여러 가지가 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 좀더 다가오는 거 뭐가 있을까? 국방. 국방 공공재잖아요. 민간에 맡길 수 없잖아요. 치안. 치안은 민간 업체들이 있긴 하죠. 그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보안 업체들이 부잣집은 다 이렇게 해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같은 그 서민들은 이제 경찰에 의한 치안, 치안, 치안은 나쁜 거구나. 치안.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왔는데, 미세먼지 이런 것도 전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일부러 좀 망이라고 하는 그 수상적인 그런 거에서 조금 떨어져. 근데 경찰서도 다 조직 망이 다 깔려 있고 파출소까지, 그죠?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사실 전체 망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를. 전체 그 우리나라 영토를.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누구를 배제하거나 거기서 경합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따지느냐? 바로 그런 공공재 할 때는 그야말로 사회적 총효용이 중요하거든요. 국가가 개입하는 모든 경제 정책은 사회적 총효용, 민간 영역이라고 해도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이런 게 되니까. 그리고 경제 뭐 어떤 사이클 성장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미세먼지 먼저 가볼까요? 오늘 미세먼지가 좋음이라서 열어놓고 왔거든요. 나쁠 때 다 놔놓고 오는데. 미세먼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찍은 것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미세먼지를 우리가 예전하고 지금이랑 이제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훨씬 더 엄중하게 그런 걸 보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5나노미터가 위험한 건 뭐냐면은 상기도가 아니라 하기도까지 내려오거든. 그러면 폐포를 통해서 혈액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야 돼. 근데 이거를 민간에서 이 국민 전체에게 그걸 해주지를 않잖아. 내지도 않고. 근데 결국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에서 미세먼지도 처리해주고 경찰서도 해주고 군대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원래. 국가가 원래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근데 미세먼지를 하는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이렇게 필터를 만들고 이런 장치들. 필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은 뭐 10나노미터짜리 그런 미세먼지뿐 아니라 그거보다 이제 한 4분의 1 이하로. 초미세먼지는 정말 그냥 미세먼지는 상기도예요, 상기도. 비강, 인후두 이런 데까지고, 초미세먼지가 이제 밑에까지 내려와서 사람 몸에 진짜로 영향을 줘버리거든.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정말 위험해. 위험한데 그거를 민간에서 못해줘. 그럼 세금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각각 개인이 이제 예전이랑 지금이랑 느끼는 바가 다른 거야. 기대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마스크를 쓰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되고 창문도 이렇게 하고. 예전에 그런 게 있나? 초미세먼지가 그 이슈 자체가 안 됐고 공기가 나쁘고 황사가 불어도 그냥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때 되면은 중국에서 다 황사가 오나 보다 하고 그냥 다녔지. 마스크도 안 쓰고. 근데 이제는 수요 공급이야, 결국은. 자, 수요가 있는 거죠.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또 지금 말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되고, 초미세먼지는 정말 이 하기도까지 폐까지 들어가면 혈액으로까지 들어가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독이 될수 있는 황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걸으냐? 걸을 수 있는 필터가 있어.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필터. 그냥 이렇게 촘촘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촘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걸러내는데 얼마나 촘촘해야 되겠어? 나노 단위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 10의 마이너스 8승만 돼도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이제 9승 단위로 내려가면은 정말 위험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정도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가 있어. 그 필터가 그거를 만약에 막아준다고 해도 막아주게 되면은 그 정도를 막아줄 정도로 촘촘하면은 통기가 안 되는 거야. 되면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요가 각각 개개인, 지금 우리가 뭐 5천만 명, 4천만 명 이렇게 되면은 개개인의 디맨드가 있는 거지. 그 디맨드는 막 황사처럼 이렇게 심할 때 아주 그 이렇게 돼. 디맨드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런 곡선이에요. 아니, 곡선이라기보다 거의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이런 선이에요. 직선도 곡선의 하나니까. 이런 선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할 때는 이렇게 높단 말이야, 요구가. 야, 지금 황사가 부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조금씩 해주면, 뭔가를 해주면. 그리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한계 비용, 또 한계 효용, 이런 거를 따지면은 이제 그렇게 가파르지 않을 수도 있고, 가파를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이를테면은 그냥 필터 같은 거 제작할 때 기본적인 필터, 우리가 그냥 이해할 만한 그런, 이 통기가 안 돼버리네. 이 정도 필터면은 거의 뭐 비용이 많이 안 들겠지. 근데 이를테면은 쌍극자 모멘트를 활용하면은 물리적으로, 전자기적으로 어차피 걔네들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니까, 미세 입자들이니까 걔네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각각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 필터의 또 크기도 조절을 하면서도 쌍극자 모멘트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활용해서 극성을 활용해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국가가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거랑 요거랑 만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하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이 디맨드 곡선, 서플라이 곡선, 요 중에서 디맨드 곡선은 각 개인을 다 합한 곡선이에요. 수직으로 쫙 값을 합해서 이렇게. 마찬가지야. 국방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 금세 이제 제가 최근에도 그 뉴스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미사일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자체가 저 국방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잘될것 같아요. 잘될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엄청난 요구가 있지. 야, 지금 이게 우리 둘러싼 곳이 미사일이나 핵 능력이 엄청 그 있잖아요. 있었어. 요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는 못 해요. 미국 눈치를 봐야 돼요. 미국의 혈맹 우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이 가장 우리를 제어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뭐 작게도 다 미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게 지금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실제로 나도 우리가 그 수행을 하지 못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여기에 미사일 좀 해라. 이렇게 떨어진 거지, 작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했죠. 이건 공공재야, 사실. 그러니까 국방도.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요구들, 합산된 요구들, 디맨드 합산. 그러니까는 마지널 디맨드.
근데 수소 마지널 디맨드 해서 그게 합산된 것과 이 가격, 고체연료, 액체연료 뭐다 가격들이 있겠지.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컨트롤하는 게. 그럼 이제 거기에서 가격이 좀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거기가 가장 효율적인 거야. 수요 공급 곡선은 만나는 데에서 무조건 형성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학 이론이 현실이랑 딱 맞진 않는다고 해도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되면 될수록 그 이제 만나는 지점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테면은 지금 이 경찰의 그 조직도도 다그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강력계 수사반장 빠라바라람 빠라바라람 이거 살인의 추억에 나온 거 최불암 선생 파 여기도 이 그런 형사계 이런 걸쓴게 아니라 형사과 수사과 이런 과로 이제 그 부르더라고요. 지금 그 형사과나 수사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범죄랑 관련된 치안이랑 관련된 거를 이제 많이 다루죠. 다른 과들도 뭐또 생활적인 과들도 많이 있고 또 국가 안보랑 관련된 과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중앙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쫙 문어발처럼 다 퍼져 있는 그런 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예 그게 없었을 때는 엄청난 수요가 있지. 그러다가 조금 생기면 이제 좀 나아지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또 수사과나 형사과의 업무 과중이 엄청나. 인력에 비해서 엄청난 그 건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맨드 자체가 디맨드의 그 합산 S, M, D, Social Marginal Demand가 합산하면 더 올라가는 거야. 아, 이거 좀 수사과나 형사과를 조금 증원을 하든가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고 만약에 증원을 한다. 그러면은 D, 그러니까 이것도 S, 그러니까 마지널 서플라이가 올라가는 거지. 공공재 차원에서. 그렇게 돼서 만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그게 되지. 근데 물론 거기에는 인력을 하는데 이제 돈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돈이 드는 거죠. 민간에서는 할수 없고, 국가에서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한정된 예산은 세금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것도 경합성이나 배제성이 없는 일을 국가에서 해준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해주는 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권리예요. 우리 세금으로 다 국방, 치안, 미세먼지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일상이랑 떨어져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론을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안 하고 제가 요그 뭐지 저 채널 분석하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에 떠요. 제가 주로 시사평론이나 문화평론을 할때그뭐 어떤 영상에서 조회수가 폭발했다고 떠요. 그런 걸 하라고. 근데 이제 저는 주로 하는 게 이제 투병일치 플러스 교양인데 조금 깊게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여기다 남기고 싶고 해서 제가 시사나 문화나 이런 거에서 남기는 거는 사실은 교양 차원에서 볼 만한 게 있는 거를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시사나 문화 이런 거를 주로 하면은 많은 조회수와 많은 그 구독자 증가 막 이런 게그 된다고 이그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거든 그 여기에서.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났지? 정치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는 투표행위 이외의 거는 잘안 해요. 가끔 남기는 거 백신 패스에 대해서 제가 뭐 남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안에 들여다볼 게 있을 때
진영 논리 떠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미사일이나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진영 논리랑 관계없이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에이, 미국에 나중, 지금은 미국에 줄 서는 게 좋다면서. 그러면 좀그 색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현재의 그 국제 역학이라든지 또 얘기의 공유, 가치 체계의 공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제 판단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뭐 정치 유튜버로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요약할게요.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경합성이랑 배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거의 지금 한 20분 했는데 한 40분짜리 고일짜리 걸로 틈새를 중심으로 그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그런 거에 따라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네 개로 나뉘는데 보통의 거는 둘다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쌍바가 있을 때 쌍쌍바를 한 입을 딱 베어 먹으면 옆에 있던 쌍둥이가 쌍쌍바를 먹는다. 그러면은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한입 베어 먹은 거 나머지만 베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경합성이에요. 그리고 배제성 같은 경우에는 말했듯이 와이파이가 비번이 다 걸려 있어. 나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균열이 있듯이 이 공공재도 다 안으로 들어가면 세금으로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정치 영역에서 이런 그런 것들을 조절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좀잘 해줘야지. 잘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건 뭐였냐면은 일단은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아주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전자기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즘의 디맨드에 맞게, 소셜 마지널 디맨드, 그 합산에 맞게, 마지널 서플라이, 국가에서 공공재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얘기한 게 뭐지? 국방 같은 경우에도, 아, 우리가 어쨌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이 근처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나 이제 그것도 디맨드가 있으면은 이제 디맨드가 있고 또 국제 역학적으로도 미국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풀리니까는 성공을 하고 그러면은 그 디맨드하고 서플라이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여기가 아주 최적이 된 고기를 찾아서 늘 가는 거예요. 국가 정책에.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경찰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특히 수사과나 형사과가 엄청나게 그 일이 몰려요. 일이 몰리고 그분들이 막 4일 주기로 당직을 서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디맨드의 합산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게 뭔가 조절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곳이 바로 이제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 유튜버나 정치 평론은 거의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를 빼곤 보진 않지만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노답일 때몇번 빼고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를 그 제공하는 정부의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권리이다. 권리이다. 그런 얘기를 한번 전에 그 고1 수준 거기에서 좀 연결해서 이번에는 공공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